찬혁이의 장점은 국군 도스체조야.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아마 다 아는 그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아니고. 일곱, 아 이거 알지 않아? 그래 그렇게 해. 얘도 잘 못해. 다섯,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 일곱,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거를 이제 힙합 비트에 맞춰서 춤으로 만든 거예요. 도스체조를 안 믿기지? 보여줄게. 이걸 힙합 버전으로? 각 동작들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힙합스럽게. 스웩 버전. Follow this bitch transfusion with the drip drop sauce everywhere. We got broccoli in my suit. Tat it on my face, no role model. That's for kid bops. Got it on my waist. Let that shit rock. I'm floating, floating, I'm fl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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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l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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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my가 제일 익숙한 거 이렇게 분량 되지 그냥. 소미의 제일 너 느낌대로 해가지고. 소미가 또 스웩 있으니까. 자 둘이 각자 느낌으로 서로 안 따라해도 돼. Fall in this bitch transfusion with the dream drop sauce everywhere. 야 오늘 초대미래매. 에이 솔지야. No role model that's the kid. 요 소미 소미. 와. 수현이의 장점은 내가 처음 보는 느낌이다. 책 펴고 랄랄라 무슨 게임 같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만의 장점은 아니고 오빠랑 같이 할 때 되는 장점인데 그냥 아무 책이나 주면 그걸 피고 거기 있는 책 글자로 노래를 만들어. 그걸 그냥 흥얼거려. 그러니까 수현이가? 즉흥 노래인 거지. 책 펴고 랄랄라. 자 오빠 무슨 책 펴고 랄랄라. 요 책 줘? 요 책 책 책 책임져? 오늘 오랜만에 보는 또 투맨 쇼. 얍. 강호동 김희철. 강호동 김희철. 앉아서. 그래? 그 책이 동물 관련 책이 되게 재밌죠. 일단 이게 짠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있으니까요. 차렷 인사. 자, 오늘 악동 뮤지션과 함께하는 책 펴고 랄랄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곡은 달인의 김병만 씨 아니에요? 무리곤충 200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음악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곤충 200가지. 자, 바로 만들어야 돼. 자, 이제 와 묵은실 잠자리 나왔어요. 첫 번째 묵은실 잠자리 성장 과정부터 성장 과정까지 음악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실 잠자리. 아 쉽지 않네. 와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코드 한번 돌려줄 거야. 들어볼게.
오케이. 야. 무관실 잠자리. 오케이. 야. 무관실 잠자리. 성춤으로 무근실 잠자리 동그라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다 하여 이 일은 눈이 이 노래 좋다! 오 좋다 야!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태평계 지대를 제외한 저녁에 서볼 수 있으며 국외로는 일본 중국 중아시아 유럽 인정한다. 아티스트가 됐어. 아티스트 노래. 아, 노래 아예 둘 다 너무 잘 맞는데? 이번에는 음악으로 배우는 동물 도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현 양이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동물이 선택이 될지. 홍합이네요. 어, 홍합이 나왔습니다. 홍합.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홍합은 바위에 붙어 사는 바다 조개입니다.라고 가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나온 거야. 아 힘들다. 홍합은 바위에 붙어 사는 바다 쪽에 야 덤치라고 부르기도 하지 바닷가에 바위에 때를 지어 새까맣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주 담치 1989년 yeah. Yeah. 진주 담치 대박이다 Cheers. 그러면 이거 리얼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옛날 편지 쓴 건데 이것도 돼? 이거 쌈자한테 이거 발라드여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쓴 건데요? 강할 것 같아 아 자기가 쓴 거. 호동 울리지 와 저거 저 진짜 옛날 거라서 조용히 오래됐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악보에 그랬다 악보 이름에 호동 이름이 넣었으면 좋겠어 너무 특이하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고 싶은 내 짝꿍 삼자 호동 울리지 마요 호동 사랑해줘요 밥 먹는 것보다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 나는 나는 똥땡이 난니 장민이가 장민이 원했으니까. 내 짝꿍 사자고. 아 고마워 고마워. 아 이거 제일 힘든데요? 이거 나 진짜 힘들게 썼어. 이건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너가? 좀 약간 감동적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야 그나마 내 짝꿍 서장훈으로 가져와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하셨어야죠. 아 장민이가 저렇게 간절히 바랬던 적이 없어.
얼마나 에롱니에서 끝났어. 자, 오늘 안무